세 가지를 겪으셔야 됩니다. 첫 번째는요, 울림이 적은 양이를 상하세요. 계속하세요. 광양의 떡, 양파, 이렇게 쓰시고요. 진짜예요, 제가. 예, 그리고 그러면서 두 번째 팁은 이제, 여러분 지금 주무셨을 거예요. 자다가 전화를 받았어요. 오빠 나 사랑해? 오빠가 나 사랑해. 이거죠. 무조건 캐치해버릴 거야. 이거 되게 잠을 덜 깨셔야 되고요. 세 번째는 뭘까요? 어렵죠, 이게. 그, 노래 음의 끝을 깍쟁이처럼 딱 잘라야 돼요. 그러니까, 뭐, 어떤 게 있을까? 부족함은 하나 없다고 해도. 라디오 하면서 진짜 1년 동안 이 노래 유행을 엄청나게 잘 광고해줬어요. 맨날 하루에 두 번씩 모두 검게 칠해버릴 거야. 힘들어주세요!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서 자, 우리 구호와 숫자를 모창하는 법. 자, 첫 번째 뭐라고요? 양이은. 그렇죠. 울림이 좀 적은 양이은. 좀 약간 그 울림통에 구멍이 하나 있어야 돼요. 그 마음의 구멍 같은 게. 하나, 모두 검게 칠해버려. 자, 여기서 이제 졸려야 돼요. 모두 검게 지금 뭐? 예, 안목에 빼줘야 된다는 거. 이상이었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